두 번째 13라운드 2대2 무승부가 나올 때 정동호 김민혁의 자책골 성남이 0.89골인데요. 자 박스 안쪽에서 더블의 충돌 김영국 자 그러고 골 들어갔습니다. 손흥민의 선제골이 먼저 터집니다. 이른 시간에 터졌습니다. 네. 자 박스 안쪽에서 약간 겹치는 장면이 있었고요. 뒤쪽 공간에서 그 사유 공간으로 파고드는 김건웅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. 네. 자 여기서 지금 이영준 선수가 지금 여기서 골 아스와의 경합 상황. 자 손에 푸시 공격. 네. 이용 선수의 앞으로 찔러드는 연결이 굉장히 좋고. 네. 자 일단은 뒤로 한번 볼을 물리는데요 성남. 여기서 빼서 네. 아 위험했습니다 성남. 그렇습니다. 권한규 선수와 지금 라스 선수 간의 싸움이었고요. 예. 자 김건웅의 킥. 다시 머리를 대봤었던 라스. 자 바로 앞에는 권한규가 수비 막아도 있습니다. 자 이기는 라스의 찬스인데요. 자 크로스 박스 안쪽. 자 다시 한번 라스 쪽 헤더. 자 지금 됐어요. 자 먼거리에서 이승호 오른발. 야.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양쪽 측면을 전환시켜주는 움직임도 좋아요. 보셨고요 네. 라스. 자, 헤더. 야. 기본 정면이었습니다. 전 박주호가 내주고 다시 왼쪽에서 이용의 오른발 크로스. 헤더 김현범. 아 넘어져 있거든요. 자 헤더 이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그대로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. 들어갔습니다 라스. 손에프씨 추가 골이 터집니다. 야 이거. 약간 좀 혼전 상황 속에서 키퍼가 좀 충돌 이후에 넘어져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자 지금 수원 FC 선수와 충돌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골대 쪽으로 복귀가 좀 늦은 상황이었는데 네. 야, 라스의 이 헤더는 정말 코스가 절묘했습니다. 아 엄청난 고공 타점. 지금 잭슨하고 충돌을 한 상황이었거든요. 네. 하지만 자연스러운 지금 충돌이라고 현재로서는 주심이 봤다고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이용의 프리킥 위쪽 헤더. 살아있어요. 자 골대 몰아붙입니다.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. 와 이용의 프리킥 떨어지는 볼의 네. 위치가 굉장히 절묘했었고요. 김영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였습니다. 네. 자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네. 김영관 선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. 성남은 세피스 속에서 아주 큰 지금 결함이 드러났죠. 네. 한꺼번에 올라오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특히 라스 선수가 나오고요. 네. 마지막 김승준 선수가 들어갑니다. 라스 선수를 전방에서 수비라인을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. 네. 본인이 스스로 뭐 책임지는 장면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나 그 이승우 선수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장면도 네.